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승현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벌칙을 받았는데 그 얼음물 아이스 버킷을 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아, 했군요. 이번에는 뜨거운 찐빵 1분 안에 먹고 휘파람 불기. 네,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태희 학생, 퀴즈 참석 못할 것 같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풀기 전에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초성 찬스 쓸 수 있습니다. 이쌤 힌트 많이 주세요. 네. 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법률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징계나 형사소추가 곤란한 특정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적발하여 땡땡땡땡을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어떤 권리일까요? 앞머리에 맞춰야죠. 표정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저? 법률에 신분이 요새 많이 이슈죠.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탄핵소추입니다. 탄핵소추. 네, 정답입니다. 일부러 좀 시간을 끈 건가요? 아니, 긴급체포랑 헷갈려가지고. 국회가 체포를 하거나 그럴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나 아니면 국회 그 국무위원들 아니면 행정기관의 장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탄핵소추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다 가능한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제일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닉슨 대통령 탄핵 과정 중에 이제 사실 탄핵 과정 중에 들어갔다가 스스로 하야한 경우가 있고요. 아,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네네. 클린턴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어요. 루인스키랑 그 사생활 관계 때문에 당했다가 근데 나중에 부결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걸 유지하게 됐고. 그러니까 영미권이나 이런 데는 탄핵은 들어가지만 실제 탄핵까지 돼가지고 내려온 적은 없고 스스로 하야하거나 아니면 부결되거나 그랬고요.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탄핵이 돼가지고 그걸 잃어버린, 대통령 권리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7년 12월 설립한 개인 고액 기부자 클럽입니다. 개인 기부의 활성화와 성숙한 기부 문화의 확산을 통해 사회 공동체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부 많이 하는 연예인들이 뭐 어디 가입했다 이래가지고 연말이나 이럴 때 기사에 종종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아너 소사이어티입니다. 아너 소사이어티. 정답입니다. 정답이네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제 2007년에 만든 개인 고액 기부자 클럽이에요. 그래서 5년 이내에 1억 원 이상을 납부하기로 하고 이제 거기 회원에 가입을 하는 거라서 최초 가입 금액은 300만 원 이상을 가입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약정위원회에 대해서 누적으로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겠다 그런 약속을 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 근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군인들의 영령을 기리는 시설이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어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시설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이게 무슨 신사인데. 이거 모르면 진짜 왜 고이즈미 전 총리랑 막 이렇게 신사 참배 가서 항상 논란이 됐던 그거예요. 예. 이름이 왜 생각이 갑자기 안 모르면 큰일 난데. 초성 찬스 한번 쓸래요? 네, 초성 들으면 네, 네, 이거는 알던 거기 때문에 초성 들으면 알 것 같아서. 이응 시오. 네. 키역 니응. 아, 네. 그렇죠.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5초 카운트 주세요. 지금은 네, 초성 찬소를 쓰고도 욕먹는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부남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현충원, 네?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 싸울 때
현충원에 안장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처럼 천황이 직접 참배하는 여기에 들어가서 전사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약간 군국주의한 상징처럼 돼버린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천황뿐만 아니라 총리들이 그 정식으로 참배를 하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이거는 사실은 군국주의와 하나의 상징 같은 건데 네. 최근에 그 2013년에는 아베도 참배를 했는데 문제는 뭐 내가 총리로 참배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와서 참배를 했다라고 하지만 총리가 갔으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총리가 여기에 참배함으로써 우파들의 결집을 이끌어내고 있고 계속적인 어떤 외교 마찰의 한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미국에서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아 표심이 고정되지 않은 경합주를 일컬음. 자, 우측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아~, 아, 스윙 스테이트. 정답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표심이 정해지지 않은 여기는 민주당 텃밭이야, 여기는 공화당 텃밭이야 이게 아니라 여기는 어디가 될지 모르는 왔다 갔다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네들은 이제 각자 계산이 되는데 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굉장히 갈리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오하이오나 아이오와 또 플로리다나 펜실베니아 이런 데들이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럽니다. 이런 데서 이제 아이오와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그거 그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처음에 여기 어디가 되느냐 이거에 네. 따라서 좀 대선의 표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사실 그래서 그 민주당 텃밭은요. 민주당 강세 지역은 블루 스테이트라는 말을 쓰고요. 공화당 강세 지역은 레드 스테이트 이렇게 써요. 그래서 미국 대선지들 보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윙 스테이트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지니까 보라색이 되겠죠. 그래서 퍼플 스테이트라고 퍼플. 네, 아. 보라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잘합니다. 잘하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971년 설립된 국제환경보호단체로서 핵실험 반대와 자연보호운동 등을 통하여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40여 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본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습니다. 이 단체는 어디일까요? 국제환경보호단체를 제가 아는 게 네. 하나뿐이죠. 아마도 제가 그 하나뿐일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맞춰볼래요? 네, 알겠습니다. 5초 네.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그린피스? 그린피스? 정답입니다. 아, 다 맞춘다요? 네, 오늘 다 맞췄어요. 와, 그러게요. 대단하네요. 이게 원래 그린피스의 원래 이름이요. Don't make a wave라는 커뮤니티였어요. Don't make a wave니까 해일을 일으키지 마라. 이런 거였는데 71년에 미국 알래스카주로 떠나면서 항해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린피스라는 말을 처음 썼대요. 네. 지금도 이제 그린피스가 쓰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이탈리아 갔을 때 그린피스 시위를 처음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어렸을 때인데 그 트레비 분수 있죠. 네.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그린피스가 환경 그 해치지발 이렇게 써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약간 우승적이다. 그렇죠. 그 안에 저 안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 그린피스 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40여 개국의 그 지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41번째 지부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한국에서 41번째 지부가 설립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린피스 지부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는데요. 네. 모든 문제를 다 맞추긴 했는데 오늘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뭐 탄핵소추나 이런 데서 버벅거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약간 문제가 되는 오히려 그런, 네, 한국인이라면 좀 알아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쵸? 약간 오늘은 좀 위험한 틀리면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좀 위험한 퀴즈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퀴즈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액 기부자 모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의 기부 소식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재환 씨는 기부 천사 하면 생각나는 분 있나요? 네, 저 있습니다. 저는 이시안 씨님을 꼽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실제로 오랜 시간 그 유니세프였나요? 근데 진짜로 제가 이거 한 지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게 10명을 한꺼번에 하니까 한번 나갈 때마다 매달 몇십만 원씩 나가는데 처음에 제가 이거 처음 할 때는 매달 그렇게 몇십만 원 나가는 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근데 해놓고 그걸 목표를 채우려고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사람을 질러놓고 그거에 네. 맞춰 사는 거잖아요. 네. 이게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한다라고 생각해야지 그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기부는 사실 많건 적건 그 자체로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고요. 네. 이 기업이 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다양한 행위는 그 자체로 기업의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부에도 이제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능 기부라는 말이 요즘 참신한 말이 됐어요. 네. 이 승현 학생이 재능 기부 이런 경험 있나요 좀? 저는 그 학과에서 그 청각 장애 학생들 대상으로 영상 제작 교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 그런 재능이 있었어요? 그 이제 작게나마 그냥 가지고 있던 그래서 그때 이제 청각 장애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영상 제작하는 그런 재능 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달라 보이고 좋아 보이네요. 이 기부는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적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측면에서 그런 평가가 나올까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네. 그 기부 관련 산업이 GDP의 5.4%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용 창출 효과도 전체 10% 정도를 이 기부 관련 사업에서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사업 자체가 GDP라든가 아니면 고용을 또 그 떠받치는 역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 복지한 역할도 한다라는 거죠. 소득 불평등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빈익 부입부가 되는데 그것을 그나마 좀 중형추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서구사에서는 그 사회를 감당하는 중요한 그 하나의 그 문화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뉴스를 보고 더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기사들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네. 풀뿌리 기부 문화 제도적 지원 절실하다 그런 얘기인데 풀뿌리 기부 확산을 위해선 선진국처럼 기부 영웅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법과 제도는 오히려 기부 의욕을 꺾고 있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좀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기부 경험자는 10명 중 3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부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보다. 또 기부가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게 거액의 재산을 환원하는 그런 사람들 딱 보면서 아 저런 사람들 기부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네. 기부 영웅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문제가 그 법상 네. 기업이나 이런 주식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익단체에 내놓을 경우에 증여세를 물어야 돼요. 아하. 그 증여세가 이게 기업의 편법 그 증여를 막기 위한 건데 네. 이것 때문에 실제로 기부를 하실 때 가령 증여세가 거의 한 반 정도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뭐 100억을 기부한다라고 하면 50억은 세금으로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남는 돈이 아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기부를 했을 때 보통 그 50억을 가지고 그걸 다 쓰면 없어지니까 네. 그거를 여기다 묻어놓고 거기다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보통인데 그게 사실 50억, 100억 돼도 이자로 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 기부를 하기에는. 네. 근데 이거를 세금으로 반을 가져가 버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으로 좀 기부라는 것들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기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게요. 네, 두 번째 기사는요. 툭하면 손 벌리는 관행 이제 그만. 네,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K스포츠나 미르재단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된 건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업들의 자금을 거둬 해결하라는 관행을 그만둘 때가 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돈은 돈대로 내야 되는데 또 정치가 쟁점화될 경우에는 이게 부패한 기업의 낙인 찍혀서 정치 공세 표적이 된다라는 이중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걸 안 내줬을 때 분명히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낼 수밖에 없는데 나중엔 이게 또 문제가 되고 걸리면 야 기업 니네 왜 그래? 라고 기업들한테 나쁜 소리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러기도 그렇고 저러기도 힘들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사실 근데 정부의 예산 항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계획성 사업에 대해서 기업의 협조를 구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런 것을 할 때 법령의 근거를 두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뭐 우리 사회에서 그 이뤄진 기부의 상당 부분을 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좀 더 인정하게 되면 기업의 기부가 좀 더 늘어날 것이고요. 네. 사실 개인보다는 기업에서 훨씬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골자입니다. 승현 학생은 이 두 개 기사를 보고서 이제 첫 번째 기사는 좀 어떻게 느꼈나요?
저는 첫 번째 기사에서 그 기부 영웅이라는 단어가 딱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난세라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나타난다고 그쵸?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부 영웅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부 영웅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환경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기부 영웅을 이 기사의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부 영웅 하니까 또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누구야? 네, 지난해 페이스북 CEO 저커버그가 예. 네, 자신이 보유한 페이스북 주식의 99%를 기부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줬죠. 대단하네요. 사실 저는 그때 몇 가지 놀랐었는데 첫 번째는 99%를 기부하겠다. 네. 이게 놀랐었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왜 기부했냐라고 했을 때 딸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딸이 살아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유였어요. 멋지네요. 네, 그래서 근데 저커버그가 31살밖에 안 됐어요. 31살짜리가 이런 또 통찰력과 어떤 그 아량을 보여주니까 대단하죠. 이런 부분에선 정말 이런 기부영웅들이 좀 앞에 나와야지 사람들이 아 본받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그 한국에선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그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거액을 기부할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 그 저커버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걸 했을 때 그 세금을 면제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조커버그가 아야 난 그럼 세금 면제 그거 안 받겠다 혜택을 안 받겠다라고 말해서 이제 그런 논란을 벗어났거든요. 네. 조커버그가 좀 재단 형식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되게 웃긴 게 그 거기서도 그 전에 한 1조 원 정도 기부를 했었는데 그게 어디로 쓰였는지 모르게 없어졌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은 그게 너무 투명한 게 문제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수원 교차로 창업자인 황필상 씨가 215원 전 재산을 자신의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를 합니다. 아주대는 이 기부금으로 구원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장학금으로 만들었는데요. 수원 세무서가 이게 무상증여를 했으니까 증여세를 내라라고 해서 140억 원을 내라고 5% 이상을 기부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단이 반발해서 소송에 들어가 있고요. 현재 대법원이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4년째 대법원이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그래요. 이분이 좀 법대로 하자니까 이거 내야 되는데 사실은 법대로 하기에는 좀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루고 있는데 오히려 세무서가 황 씨, 그 낸 사람이죠. 네. 이 사람한테 연대 책임을 물어서 가산세까지 더해가지고 현재 225억 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세상에. 215억 원을 기부했는데 225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라는 거죠. 말도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뭐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도 이제 재판에 들어갔는데 1심은 세금 부과는 잘못했다. 근데 2심은 괜찮다라고 적법하다라고 해서 3심에서 대법원 결정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부 문화를 위축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기업들의 그러면... 다양한 기부 문화는 이제 그동안 사회적 공헌 또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이제 불려왔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은 어떤 인식을 좀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선 사회 일종의 그 사회 빚을 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기업들이 또 이윤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냥 내가 무조건 다 나눠주는 거 와서 가져가세요 이러진 않거든요. 실제로 기부를 통해서 자기들도 얻어가는 게 있다라는 거죠. 브랜드 이미지, 좋은 일하는 기업이다 이런 것들 소비자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그 제품을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그런 신뢰, 기업의 신뢰와 그 경영상의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CSR 활동이 사실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치중된 것이 사실인데요. 이 때문에 단기적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그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요.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돼 있어요. 네. 한마디로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가가지고 연말에 이제 나눠주고 네. 불이웃 생기면 뭐 수제라든가 이런 게 나면 또 한다든가 해서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서양의 메세나 활동처럼 문화를 후원한다든가 그 장기적인 어떤 계획들 같은 것들은 실제로 이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당장에 요만큼 주는 건 있으면 주는데 계속 수익이 나려는 보장이 없으니까 기업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더 길게 보고 너무 그 먹고 사는 문제도 좋지만
문화라든가 좀 다른 분야에도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확산시키는 것이 좀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추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 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짜르롱! 한국에서 기부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학생 답해볼까요? 네. 저는 기부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은 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을 모아 뭐 취약계층이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해야 할 사회적 기업들이 뭐 기부금을 모은 걸 가지고 횡령을 한다든지 비자금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뭐 임원들의 유흥비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부자의 기부 의욕을 상실케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부는 가진 자만이 하는 거고 가진 자들이 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기부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데 한 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불분명하고 불투명하다는 게 기부금을 선뜻 내는 게 어렵게 이제 다가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얘기했는데 네. 첫 번째랑 세 번째랑 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제 같은 얘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같은 얘기죠 지금. 두 가지 얘기한 건데. 네네. 그러니까 기부금이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이상한 데 가지고 막 쓰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봤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건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 두 가지인데 뭐 각자 그런 문제점 진단했으니까 그러면.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사회적 기업들이 그런 어떤 불투명하게 기부금을 사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기업들을 감시하고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사실은 첫 번째는 이런 감시 시스템이라는 문제점은 그 대안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두 번째가 훨씬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두 번째에 대한 해결책 대안은 갖고 있나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좀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거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사실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큰 돈을 한 번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해서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화를 이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가령 뭐 교통비 같은 부분에서 저희가 교통카드를 찍으면은 뭐 할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할인을 포기하고 그 부분을 기부를 한다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꼴로 기부가 가능한데 그런 점들을 이제 좀 이제 활성화 시킨다면은 충분히 기부 문화를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기부할 거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인식이 없는데 그런 카드를 발매한다고 해서 인식이 없는데 그걸 누가 사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인식이 없다라고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대안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방법을 얘기한 거라서 여기에 맞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인식을 개선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기부하면은 뭐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15,000원, 20,000원이라도 낼 수 있으면은 그걸로도 충분히 기부가 되고 그런 돈들이 모이면은 그 또한 큰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네. 생각이고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방법은 뭐냐는 거죠. 그 생각들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좀 하고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기부 이러면 사실 뭐 무슨 공익단체라든가 네. 정부에서만 낼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모든 기업에서 다 나오는 문제예요. 기부해 본 적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사실 기업에서는 이제 배려나 희생이라는 그런 부분들의 가치를 되게 많이 두는 편인데 네. 평상시에 기부라는 친구가 아마 그런 게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물어보고 있다라고 네.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기부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같이 나온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래서 자네는 하고 있나? 이거거든요. 근데 보통 안 해요.
그래서 되게 당황해요, 우리 취준생들이. 그래서 실제로는 근데 이제 그런 기부들을 아까 승현 학생 얘기했듯이 큰 기부, 내가 몇십만 원 뭉탱이로 내야지 기부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건데 실제로 뭐 크리스마스 날 얼마라도 냈다든가 아니면 재능 기부, 동아리에서 같이 합창을 했는데 뭐 누굴 위해서 했다든가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가 한 그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물어볼 게 그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그런 게 있는데 그 이런 부분들을 이러저러하게 확산시키겠다는 대답까지 준비를 해 가시면 사실 기부에 대해서는 거의 준비를 그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한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이런 걸 좀 세트로 준비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참에 면접 질문을 대비해서 작은 기부라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좋은 방법이에요. 네. 우리 승현아 씨는 선생님 평가 어땠습니까? 저는 확산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하고 와가지고 좀 교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제가 나중에 또 기업 면접을 봤을 때 충분히 대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쌤의 족보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사실 아까 우리 승현 학생이 답한 대답은 사실 여기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이 쉽게 할 수 있게 새로운 형태의 기부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의 공유 주제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부터 생각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 포인트 문화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포인트 문화가 예를 들면 신용카드 썼을 때 포인트 말고 우리 10잔 먹으면 한 잔 공짜 이 포인트 문화 스탬프 있어요. 이런 거요? 맞아요. 네네. 이 스탬프 문화를 나중에 한 잔 공짜를 다른 나라로 보내는 뭐만 지시겠습니까? 또는 피자를 옆에 먹으면 이 피자를 내가 먹을 게 아니라 또 한 판 보내는 그럼 나도 먹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요 그 우리 스탬프 문화가 약간 공사나 기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호미신요? 저는 이게 많은 대중보다는 일단 기업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막 오물이나 폐수나 대기 오염 등 이렇게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한테 벌금 대신에 이제 기부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 기부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승현 학생은 어떤 게 있나요? 전 사실 그 아까 면접 때 드렸던 대답이 이걸 준비해 온 건데 거기서 그렇게 이제 해서. 그냥 이거라도 얘기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돌려막기 한 거군요. 정답 돌려막기. 그래서 저는 그런 버스 카드 같은 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할인을 받고 있는 게 한 10% 정도 할인을 받더라고요. 보통 한 달에 교통비 한 8, 9만 원을 쓰는데 그러면은 8,000원에서 9,000원 정도를 제가 할인을 포기하고 그거를 기부하는 방식을 하면은 그런 카드, 뭐 교통카드, 특별한 교통카드를 발매를 하면은 좀 사람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기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할인 받잖아요. 포인트니 뭐니 그 할인이 폭으로 따지면 100원, 200원일 때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여러 사람이 모이면 엄청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살짝살짝 바뀌면 엄청 큰 기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게요. 소희 학생, 기부형 기프티콘, 선물형 기부. 가성비 좋은 물건을 소정의 기부금을 얹은 기프티콘을 만드는 방식이다. 기프티콘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기부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배가 된다. 태희 학생,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500원씩 기부되는 방법. 신청만 해놓는다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쉽게 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하는데 번거롭다는 단점을 해결할 방법이다. 유리 학생, 핸드폰 대금 납부 시 매달 소액을 기부하는 형태의 요금제 출시. 이용자는 매달 500원, 1000원, 2000원의 형태로 소액 기부를 하고 통신사는 이와 같은 금액의 양을 기부해 매달 1000원, 2000원, 4000원씩 소액액증을 후원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문제로 통신요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후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네요.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나요? 승현 학생? 저는 그 태희 학생 의견에서 태희 카드 결제할 때마다 500원씩 기부되는 방법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 1000원짜리 사도 500원이고 500원짜리 사도 500원이고 하다 보면은 카드를 좀 안 쓰고 현금을 찾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태희 학생 의견이 좀 재밌는데 의문 드는 그런 의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아 선생님께서 베스트 댓글과 함께 뽑으시면은 지금 다들 이제 뭐 포인트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참신하고 괜찮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의견 유리 학생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500원, 1000원, 2000원이면 통신사도 통신사도 갑자기 기부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500원에서 1000원, 1000원에서 1000원 해가지고 2000원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또 관계 없는 게 아니라
사실 500원씩 기부한다 그러면 그거 결국 누가 가져라는 거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경제적 문제로 통신요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후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지정처도 굉장히 정확하고요. 실제로 사실 요즘 가난한 사람들, 굉장히 좀 어려운 사람들도 다 통신기기는 갖고 있어요. 그게 좀 필수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그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어가지고요. 유리 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리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연말이면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우리 사회 기부 문화와 또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사실 기부는 우리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더라도 하는 것이 기부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뭐 얼마 안 되지만 100원이나 1000원이나 이거라도 조금 나누는 버릇을 가지면 결과적으로 내가 정말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승인 학생 어땠어요? 저도 이제 기부라는 게 꼭 큰 것만이 기부가 아니고 작은 것도 기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올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또 구세군 이제 나와갖고 모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가서 1,000원, 2,000원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